자, 그러면요. 이제부터 이제 개성공단의 역사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요. 자, 아, 그런 걸더 많이 만들어줘야지 북한이 딴 생각을 못 한다고? 자, 참고로 저는 제 정치 성향은 중립이에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이전. 그래서 그 이전 시대 1990년 9월에요. 제6공화국 초기 때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잖아요. 고위급 회담이 있고 장성급 회담이 있어요. 이런 거에서 한번 공동 연락 사무소를 한번 깔아보자. 이 설치를 제안을 했는데요. 원래 연락 사무소라는 거는요.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외교를 전제로 한다는 성격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북한은요, 현재 서로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외교가 아니다. 이건 외교의 문제가 아니다. 해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외교를 전제로 한다 하면, 이거는 분단을 고착화시킨다 해서, 결국은 설치를 안 했어요. 실제로 분단 고착화 될 뻔했었죠. 북한이 한번 그 시차를 우리나라보다 30분 뒤로 늦춘 적이 있었잖아. 그랬다가 결국은 이제 판문점 선언 이후에 우리나라 시차로 다시 돌아왔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1992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 의해서 5월 18일에 판문점에 사무소가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판문각이 있고 우리나라는 자유의 집이 있죠. 그리고 이때는요, 단순 비대면 통신소여가지고 그 한라인 통화가 있어요. 그냥 직통 전화가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 판문점 그 JSA 그 자리 가보면요. 참, 그 JSA 자리가, 그게 있잖아요? 중간에 돌로 경계가 그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 회의실 그 건물 들어가는 그 자리도, 자리가, 한 건물인데, 자리가 나뉘어져 있죠? 자리가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양쪽으로 뭐 마주보고 그렇게 회담을 한 거지. 어쨌든. 그래서 남쪽 땅, 북쪽 땅뭐 이렇게 있는데 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비대면 통신소 항상 규칙적인 일과가 있었어요. 오전 그래서 9시에 업무 개시, 16시에 업무 마감 한다고 서로 그냥 안부 전화 한 정도가 고정 일과였어요. 그렇고 이제 2005년에 개성공단에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가 설치가 돼요. 그래서 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라는 이 건물을 지금 공동연락사무소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2층에 남한 쪽, 4층에 북한 쪽 사무실이 10명씩 이제 상주하는 시스템이었고, 중간에 3층에 회의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 회의, 오후 회의, 일간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2010년에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제재하고, 이 북한의 반발로 인해서 이 교류협력 협의 사무소가 폐쇄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이제 다시 생기는데, 판문점 선언서 개성에다가 설치하자. 이거를 명문화를 시켜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이 지었던 건물을 이때 활용을 해가지고 2018년 9월 14일에 개소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매주 금요일에 이 소상회의가 정례화가 되고, 근데 실제로 매주 시행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2019년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한동안 회의가 중단이 되고요. 그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 공동연락사무소의 소장은 두 명이에요. 남쪽 소장이 있고 북쪽 소장이 있어요. 근데 남쪽 소장은 통일부 차관이 겸임을 하고요. 북쪽 소장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상 그 겸임을 하기 때문에 상근이 불가능하고 가끔씩 이 연락사무소를 방문하는 체제였어요. 그래서 소장의 권한을 부소장들이 대리를 했어요. 보통은 부소장이 대리를 했고. 그러다가 2020년 1월 18일에 이제 연락사무소 운영이 잠정 중단됐어요. 그 코로나19 여파로 이제 방역 문제 때문에 그 코로나19 여파로 이제 연락사무소에 있던 인원들이 전부 귀환을 해요. 어쩔 수가 없지. 서로 이 개성에서 만약에 확진자가 나오면요. 남한에도 퍼지고 북한에도 퍼지는 거야. 그래서 방역 문제 때문에 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는 운영을 잠정 중단을 하게 됐어요. 대신에 그 서울 평양 직통 전화는 있었고요. 판문점 선언 이후에 직통 전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팩스 전용 회선이 있었어요. 전용 회선 자체는 있었기 때문에 업무 유지는 할수 있었어. 서로 연락은 할수 있었어. 그래서 이 공동 연락 사무소가 원래 이게 그 2005년에 지어진 건물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건물 말고요. 그 랜드마크 건물이 있어요. 그 뭐냐? 개성공단 그뭐 운영 지원 약간 뭐 이런 그 건물 그게 더 이거보다 더 삐까뻔쩍한 건물이 있거든요. 이거보다 삐까뻔쩍한 건물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 연락사무소는 되게 의미가 깊죠. 어떻게 보면 2층이 남한 사무실, 3층이 통합회의실, 4층이 그 북한 사무실 이렇게 있었으니까. 자, 그랬는데 북한 통일전선부가 6월 5일에 이 연락사무소를 결단코 폐지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고, 그리고 6월 9일에 남북 연락선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6월 13일, 김여정 씨가 다음 단계의 대적 행동으로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해체하는 행동에 돌입하도록 지시를 한 거야. 지시했으면 천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 씨가요, 그 북한 정부에서 그 권한이 되게 센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6월 16일에 14시 49분 건물이 그 폭발하는 그 폭발음이 이제 몇분 뒤에 남한 쪽까지 들린 거예요. 그렇고 그 이거에 대한 충격으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의 유리 외벽까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아까 그 연락사무소, 이거는 철거됐고, 옆에 있던 건물 유리 외벽까지 무너진 거야. 근데 문제는 이 공동연락사무소를 만든 그 건립 및 관리에 들어간 금액만 248억 원인데 이걸 다 우리 정부가 낸 거야. 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설비용 80억 원. 그리고, 판문점 선언 이후 공동 연락사무소로 바꾸는 데 있어서 청사 및 숙소 수리비용 79억 원. 그리고 지원시설 보수비용 16억 원. 그리고 이제 이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집행한 예산이 작년에 54억 원. 올해는 사실 계획된 예산은 더 많았는데 집행한 예산은 11억 원밖에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일찍 철수해버려가지고. 한달 만에 철수했지.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자, 그럼 이제 해외 유사 사례가 있어요.
해외 유사 사례는요. 그래서 이제 1972년 독일이 당시 동서로 갈라져 있을 때그 서독 수도가 본에 있었고요. 동독이 동베를린이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그 상설 대표부를 설치를 했고, 그래서 주민 교류, 문화 행사 개최 이런 등의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를린 봉쇄령 이런 거 있었을 때 서베를린으로 그 항공기로 뭔가 뭐 배송하고 막 그랬던 적 있죠. 어쨌든 근데 이제 베를린 봉쇄령 이후 그 이후 이제 서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곤 해가지고 1990년 가을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대만. 중국이랑 대만은요, 북경에는 대만의 해협 양안 관광 여유협회가 있고요. 중국은 대만 타이베이에 해협 양안 여유교류협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각국 정부를 비공식적으로 대표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연락을 해요.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은 이제 연락사무소를 개설해요. 그 핑퐁외교라고 하죠. 그리고 1979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수교를 하고 그때 정식으로 수교하기 전에 1970년대 초반에 리차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그 직접 중국에 방문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랑 중국. 우리는요, 1991년에 무역 대표부를 개설하고 1992년에 수교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하고 베트남은 1995년 1월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7월에 수교했고, 리비아도요, 이 대표부를 설치했다가 연락사무소를 격상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수교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2017년 9월에 있었던 이때 그 9월 19일 2018년에 있었죠. 평창올림픽 이후에. 9월 19일에 이 군사합의, 이거 앞으로 이행될까?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요. 일단은, 현재 남쪽하고 북쪽 모두요, 예전에 비해서 그 GP 지역이 적어요. 일부가 철수했어요. 하지만 GP의 재건 가능성은 현재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총참모. 남북의 합의에 따라서 비무장화된 지대들을 다시 요새화를 하겠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 추가 도발 가능성은 좀 대비를 해야 돼요. 그렇고, 이제 포문을 개방을 했고, 그러니까 포문을 개방하거나, 뭐 병력을 이동하거나, 뭐 이런 특이 동향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고, 지금 현재 정밀 감시 체계를 가동은 하고 있어요. 정밀 감시 체계를 가동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됐고, 여기서 사실 그래서 이제 군사합의를 앞으로 정상적으로 이행을 할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일단은 남한이든 북한이든 현 시점에서는 어느 곳이든 GP를 다시 추가할 가능성은 존재를 해요. GP를 다시 추가할 가능성은 존재하고, 근데 이제 GP 지역, 여러분들 혹시 군대에서 GP 지역 파견 근무 갔다 와본 분들 알겠지만, 몇달 단위로 들어갔다 오죠? 거의 이제 경비서로 들어갔다 오는 건데,
진짜 그 GP 지역에 들어가면요. 그냥 일과가 두 개밖에 없어요. 경계 근무 아니면 쉬는 거야. 진짜 그두 가지 일과밖에 안 해요. GP에 가면. 애초에 GP 지역의 그 존재 이유가 경계 근무니까. 그, 사실 군인에게 있어서 원래 제일 중요한 게 경계 근무죠. 경계 근무가 제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그 점호의 목적이 그거죠. 점호의 목적이 경계 근무 투입 상태를 이제 점검을 하는 거지. 국회 비준 뭐요? 국회 비준 뭐를 못한다는 거지? 그냥 그래서 어쨌든 지금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 아마 당분간은 좀 대폭 축소가 될 거고요. 그래서 통일 관련 컨텐츠도 사실 좀 뭔가 지금 많이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많이 준비할 수가 없고 지금 뭐다 계획이 돼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통일과 관련된 컨텐츠를 할 수도 없고, 사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번 컨텐츠를 급하게 준비했어요. 저녁에 급하게 준비해서 한 이유가, 이, 뭐냐, 9월 19일 이 군사합의와 관련해서, 이거와 관련해서, 좀, 그러니까 남북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서, 그냥 이번 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특별히 준비를 했어요. 올해 호국 보훈에다 컨텐츠를 제가 한게 아직 없어서. 아직은 한게 없어서 이걸 준비를 했고요. 올해 중에 제가 그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있어요. 올해 중에 생각하고 있는 거 이번 달 안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컨텐츠 하나는 그, 내 군대 시절 때, 그, 계급별로 있었던 주요 에피소드들, 내가 군 생활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를 일단은 실을, 그, 얘기를 제작을 할 생각이 있어요. 시기별로 나눠서. 뭐, 사부작보다 그 이상이고요. 그, 2등병, 1병, 상병, 병장 뭐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훈련병 시절, 훈련병 시절, 그 다음에 자대 전입기, 그러니까 2등병 시기가 좀 나뉘어요. 자대 전입기하고 그 훈련병, 자대 전입기, 그 다음에 군병원 입원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군병원 퇴원한 이후에 군병원서 1병을 달고 나왔으니까 퇴원한 이후, 그 다음에 그 상병 때, 그리고 병장, 그 다음에 그냥 전역 이후 군대 관련된 뭐 인연들,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약간 이런 거를 할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개성공단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역사 이야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